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희입니다. 겨울에 따뜻한 바지, 시각적으로도 실제로도 따뜻한 건 코듀로이 팬츠인데요.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코듀로이 팬츠이지만 시티보이 캐주얼 무드가 사랑받고 있는 요즘 그냥 바지 딱 코듀로이 팬츠 얹기만 해주면 그 무드가 팬츠는 살아나거든요. 그래서 겨울 시즌 하나쯤 갖고 계시는 거 추천드려요. 그럼 제가 추천하는 코듀로이 팬츠와 코디법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코듀로이 팬츠 물론 더 비싼 제품군들도 있지만 계절에 타는 제품이기도 하고 입문하시기에는 10만원 미만으로 추천드리기는 해요. 그리고 첫 시도로 코듀로이 팬츠를 시도하신다면 블랙 컬러가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제품은 COQ 제품입니다. 실루엣은 과하지 않은 와이드 핏에 스트레이트로 뚝 떨어지는데 턱 디테일도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. 허리는 전체 밴딩이기 때문에 기장감이나 실루엣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. 저희 모델은 M 사이즈를 입고 있었는데 라지 사이즈 가서 조금 더 곱창지거나 헐렁하게 입어도 이뻤을 것 같더라고요. 코듀로이 골 자체가 좀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딱 입었을 때 코듀로이 맛이 느껴지고요. 원단감은 야들야들 부들부들해서 뭔가 툭툭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. 컬러감은 블랙으로 굉장히 깔끔한 맛. 세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개인적으로 입문용으로는 블랙 추천드릴게요. 코듀로이 팬츠를 어떻게 입으실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코듀로이 팬츠라고 해서 뭐 표면 다를 게 없어요. 와이드한 실루엣의 바지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뭐 터플 코트 뭐 니트랑 매칭을 해주시면 돼요. 그냥 시각적으로 아, 그 바지 좀 따뜻하겠네. 아무래도 좀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나온 코듀로이 팬츠는 시티보이 무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스트라이프 티슈, 셔츠, 패딩 이런 거 해가지고 시티보이 무드 막 딱 내면은 이만 하면 편집자한테 잘려. Stalkers. 다음 코듀로이 팬츠는 좀 더 미니멀하고 단정한 스타일로 찾아봤어요. 데이 제품인데 실루엣은 과하지 않은 와이드 스트레이트로 떨어지고 앞쪽에 턱이 하나 잡혀있어서 뭔가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. 하프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이것도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. 게다가 코듀로이 골이 굉장히 얇게 들어간 편이어서 입문하시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. 원단감 자체는 부드럽지만 뭔가 어느 정도 각이 서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뭔가 미니멀 깔끔하다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와이드한 실루엣이지만 좀 깔끔 단정하게 스마트하게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컬러는 차분한 애쉬기가 많이 도는 브라운이라서 여러분들 옷장과도 매칭하기 쉬우실 거고 총 4가지 컬러웨이 중 제 추천은 브라운 이 컬러예요. 앞서 말씀드렸듯 코듀로이 팬츠를 깔끔 단정하게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가디건 스타일링에다가 코트 그냥 바지만 코듀로이로 바꿔준 거예요. 그리고 숏 자켓을 걸치시더라도 뭔가 다리가 좀 추워 보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저는 겨울철에 코듀로이 팬츠 하나쯤은 시각적으로 따뜻해 보인다고요. 내가 다리 시렵다고 했잖아. 조금 더 디테일적으로 재밌는 요소가 있었던 에쉬아워의 코듀로이 팬츠인데요. 통이 밑단으로 좀 좁아지는 테이퍼드 실루엣인데 앞쪽으로 맞주름 플리츠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디테일이 조금 매력적이더라고요. 코듀로이 골도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살짝 더 두툼해져서 코듀로이 맛이 좀 더 살아납니다. 원단감은 각지는 느낌이었고 야들야들 부들부들한 원단감. 요 제품 또한 하프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이즈감을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제 기준 매니저에게 앵라 사이즈로 좀 더 헐렁하게 입혀서도 이쁠 것 같습니다. 컬러감은 앞서 보신 제품과는 다르게 따뜻한 톤의 브라운이에요. 그래서 이런 컬러를 선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전 이 따뜻한 브라운 톤이 정말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코듀로이 추천 코디는 여러분께 추천드렸었던 카라 니트 같은 것과 매칭을 해주시되 뭐 안에 좀 뽀짝하고 싶다 하시면 스트라이프 티셔츠 레이어링 정도를 해주시고 오버사이즈 피코트 같은 거 입어주시면 시티보이 맛? 또는 피쉬테일, 야상류와도 매칭해줄 때 이쁜 게 바로 코듀로이 팬츠인데요. 좀 따뜻한 약간 캠프 갈 것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? Stalkers. 좀 더 와이드한 실루엣도 괜찮다 하신다면 파나컬트 제품 추천드리는데요. 이 제품은 총상 길이감도 좀 짧고 와이드해서 그 어마어마한 실루엣이 좀 더 살아납니다. 코듀로이 골 또한 널찍하게 들어가서 코듀로이 맛이 제대로 살아있어요. 원단감은 포들포들 야들야들하고 각이 서지 않는 느낌에 툭 떨어지는 맛이에요. 앞쪽으로 원턱이 잡혀있고 허리 전체 밴딩으로 들어갔는데 사이즈 업을 하시고 뭐 요거는 기장에 맞추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선택한 컬러는 카키 컬러감인데 좀 애쉬 카키 컬러감이 묘하게 돌아서 저는 요거를 시티보이 맛에 많이 활용할 것 같아서 요 컬러를 선택했는데 총 3가지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총장도 좀 짧아지고 어벙해진 실루엣 요런 거에다가 좀 어벙한 맨투맨 뭐 어벙한 셔츠 레이어링을 해주면 거의 다 캡 쓰고 뭐 어벙한 피코트 시티보이 아닌가요? 혹은 또 제가 좋아하는 코디는 후드에 플리스 이렇게 자켓 같은 거 걸쳐줘서 매칭을 해주시면
하면 진짜 위아래 따뜻해 보이네, 너. 가서 팍 앵기고 싶은 그런 맛! 이놈? 마지막은 비슬로우의 코듀로이 팬츠.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 중 코듀로이 골이 가장 얇았습니다. 그래서 입문호식이 좋을 팬츠인 것 같고 묘하게 살짝 광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뭔가 벨베티함이 느껴졌어요. 원단감 자체도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웠고요. 앞쪽으로 턱이 하나 잡혀있고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 중 허리가 유일하게 밴딩 처리가 안 된 제품이에요. 실루엣은 커브드 스타일로 루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컬러는 네이비 컬러로 가져왔는데 묘하게 살짝의 터쿠아즈 청록기가 도는 묘한 컬러감의 팬츠예요. 너무 이쁘더라고요. 총 5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네이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듀로이 골이 깊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입으실 뭐 가디건 스타일링의 모베코트 여기다가 그냥 바지만 쏙 바꿔주시면 따뜻해 보이는 룩 완성. 혹은 바지도 겨울 느낌 물씬 나니까 뭐 타탄 셔츠 같은 거 딱 걸쳐주시고 가디건에 더플코트 해서 뭔가 겨울 느낌 물씬 나는 코디도 추천드릴게요. 제가 좋아 자, 이렇게 해서 코듀로이 팬츠 및 추천 코디를 보고 오셨는데요. 아무래도 코듀로이 팬츠는 계절감도 타고 입문하시기에 선뜻 비싼 제품을 사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 최대한 저가 제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겨울에 계절감이 좀 느껴지는 팬츠만 입어주셔도 시각적으로 따뜻해 보이고 옷 입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습니까? 더 이상 코듀로이가 그게 옛날 그 촌스러운 코듀로이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은근 나이 들어봐라? 어? 나이가 점점 먹어지면 클래식한 맛의 코듀로이 찾게 된다? 아무튼 오늘 추천드린 모든 제품 한 분씩 선물로 보내드릴까 하는데요.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또 겨울 시즌에 맞는 제품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